예, 자, 아까 잘 이해가 됐을지 모르겠네요. 자, 새롭게 파일을 만드는 걸 하기 전에, 이번엔 컬러랑, 라인이랑 컬러, 색을 칠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해볼 거예요. 그쵸? 자, 색 채우는 거야. 여러분들이 클립 스튜디오를 이용한 색 채우기, 버켓투리와 많이 다뤄봤을 거고, 폴더 만드는 거에 대해서. 자, 지금 애니메이션 폴더 안에 1번 셀이 있는 거죠? 그쵸? 자, 여기서 폴더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쵸? 폴더 하나 만들고. 근데 이게 2번이 아니라 1번 셀, 1번 폴더고, 1번 셀을 요 안에 넣읍시다. 그럼 요 안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쵸? 얘를 바꿉시다. L, I, N, E. 라인. 그리고 하나 더 만들어. 라인 밑에 레이어 1은 뭐라고 할까요? 네, 색. 컬. 자, 이렇게 라인과 컬러. 1번. 요 폴더 하나가 지금 1번이 된 거죠? 볼까요? 요거 하나가 애니메이션, 트랙 편집, 셀 지정. 1번. 오케이. 그쵸? 1번이 된 거예요. 라인이나 컬이라고 해서 되겠지, 한 라인, 하나의 파일이면은. 하나의 레이어라면. 근데 지금 폴더로 해서 하나씩 들어가 있어요. 똑같아요. 아까 요, 라인, 그, 레이어 하나 만든 것처럼 지금 요렇게 세팅을 해놓고, 하나, 둘, 셋. 여기에 하나 더 만든다. 플러스하면 똑같은 간격에 똑같은 폴더들이 생성이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작업을 그대로 할것 같으면 편하겠죠? 각각 폴더한테 라인이랑 셀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한꺼번에 만들어주는 게 편하면 이렇게 하면 될 거고, 하나씩 하나씩 라인과 셀을 할것 같으면 그렇게 하면 될 거고, 또 여기다가 어떤 친구들은 다 작업 방식이 다 다르죠. 러프인가? 러프에서 뭐 글쎄 블루들을 많이 쓰니까 러프 스케치를 해놓는 친구들도 있겠지. 그렇죠? 그리고 이 위에 라인을 이렇게 그리고 라인을 따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클린업 할 때. 이 되게 이렇게 그쵸? 그 외의 방식은 다 똑같죠. 뭐 이렇게 작업하는 친구들은 나중에 러프 눈을 꺼준다든지 지우거나 해주면 될 거고 그쵸?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 하나. 지금 펜툴을 쓰고 있을 때, 펜툴이 됐던 뭐가 됐던 중요한 게 요, 안티 알리어싱이에요. 안티 알리어싱이 뭐냐면, 지금 요 상태로 드로잉을 한번 해봅시다. 강으로 돼 있죠? 일단은 지워버리고. 요거 드로프도 지울게요. 저는 이런 방식으로 안 해서. 라인에 안티 알리어싱을, 안티 알리어싱을 키고 원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안티 알리어싱을 꺼버린 거예요. 없음. 똑같은 원을 만들어 봤어요. 자, 이렇게 봤을 땐큰 차이를 못 느끼겠죠? 언제 느껴지냐면 확대를 했을 때예요. 왼쪽은 안티 알리어싱을 킨 상태. 오른쪽은 없는 상태예요. 확대를 해보면 확연하게 드러나죠? 어떤 게더 보기 좋나요? 당연히 알리안싱을 킨게 보기 좋겠죠? 그렇죠? 그런데 작업, 애니메이션 작업할 땐 특히 가능하면 애니메이션 작업할 땐 안티알리어싱을 꺼줘야 돼요. 어? 왜 꺼줘야 되나요? 그럼 색을 채워보면 알겠죠.
밑에 레이어에 뿌려봅시다. 밑에 레이어, 다른 레이어 참조. 이제 확대를 해볼까요, 또? 이거 리셋. 네. 뭐 여기서 그다지 차이가 없지만 자, 이렇게 해줘야 색이 딱 채워져요. 안티알리아싱 끼면 요런 부분들이 요런 아이고 요런 부분들이 안 치워질 수가 있어요. 라인들을 안 보이게 하면 더알수 있지. 이건 아닌데. 물론 설정 조정에 따라서 안티알리아싱을 살릴 수도 있겠지만 가능하면 애니메이션 작업할 땐 알리아싱을 켜지 맙시다. 그렇게 될래나? 설정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요. 지금 여기는 틈 닫기도 최대한으로 해놨고 인접 픽셀 선택도 해놨고 그쵸? 여기도 안티알리아싱을 꼭 켜놨네요. 최고 오차 영역을 약간 확대해놨네. 그쵸?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잘 됐는데? 이거 그리고 확대해 보면 아주 잘 되는데 예전이랑 많이 바뀌었네요. 근데 사실 추천하고 싶은 건 그래도 이렇게 안티알리아싱을 꺼서 작업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확실하게 빈틈없이 색을 채울 수가 있을 거예요. 뿅. 그리고 똑같이 라인 작업도 가능하면 안티알리아싱을 꺼주도록 하세요. 알겠죠? 이렇게 라인이랑 분리를 하고 한번 작업을 해볼까요? 그럼 이렇게 라인에다가 동화를 해주면 되겠죠? 뭐 어떻게 보면 계속 똑같은 작업 반복이네. 그 다음부터는 뭐 여러분들이 더 잘하겠지 뭐. 뭘 해줘야 되나? 뭐 단순한 일이지만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이번엔 반대로 해볼까? 이게 라인을 궤적을 미리 그려둔다던가 하면 좀 편하겠죠. 그런 걸 이렇게 해두면 되겠네. 예를 들면 하나 더 많. 아이고. 하나 더 만드는 거야. 하나 더 만들고, 여기에 셀을 하나 더 만들고, 여기다 궤적을 그려두는 거죠. 제가 이렇게 그려두면 되겠지? 얘를 어떻게 해요?
얘를 1번 셀을 선택한 상태에서 궤적을 캠퍼스 공통 라이트 테이블로 등록하면 되겠죠. 그 얘는 계속 있겠지, 여기. 그쵸? 다시 그려줄 수 있겠네요, 그러면. 1번, 2번. 지금 10장이죠, 지금. 궤적을 그려주는 김에. 반달 모양 공이 웃기나? 1, 2, 3, 4, 5, 6, 7, 8, 10. 이렇게 모음의 번호를 써줘도 되겠죠. 이렇게 해도 이거는 꺼버리면 되는 거니까. 아, 지금 이건 이걸 선택하고 있구나. 굳이 이렇게 하면 이게 필요 없을 수도 있지만 이건 옮길 수가 있으니까. 그쵸? 밖에서 가져오는 게 제일 좋긴 좋겠네요. 자, 이렇게 과일들을 삶아줄 수도 있고, 이걸 꺼서 옮길 수도 있겠죠, 이것도. 그쵸? 아무튼 요 작업을 해보도록 합시다. 비닐 블랙으로 만들어서 좀 작업을 수월하게 할수 있겠네요. 그러면 어니언 스킨도 필요 없이 작업을 할수 있겠지만 그래도 켜놓고 작업하는 게 낫겠지. 확인을 하면서. 그쵸? 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좀더 양을 많게 해서 한번 작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이드를 보여주는 거니까 대충대충이 아니라. 일단 이거 꺼도 되겠지. 이런 형태를 만들어줄 수 있네요. 그쵸? 가이드를 통해서. 자, 그리고 색칠하는 방법은 컬러 레이어에다 뿌리면 되겠죠? 어니언 스킨 필요 없고. 무슨 색 공을 해줘야 되나? 버킷으로 콕콕 찍어주면 되겠지. 다른 것들, 예를 들면, TV 페인트 같은 경우는 경로를 쭉 그려주면 채워지기도 해요. 뭐 애니메이션 프로그램들은 그런 게 있는데 클립 스튜디오는 첫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애니메이션 자체를 만들기 위해서 생성된 프로그램은 아니에요. 근데 워낙 저렴하고 성능이 좋아서 애니메이션 작업에서 많이 쓰이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줄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복잡한 작업할 때 여기 이 공통 셀 지정을 해주면 좋겠죠? 뭐가 있을까? 여기 웃는 얼굴 좋네요. 이 얼굴을 가져다가 저 원에 공에다가 쓰고 싶다. 말로 설명하기가 좀 애매한데,
벤저민 요 사진을 공통셀로 만들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얘를 좀 맞춰보도록 합시다. 이 얼굴을 그대로 쓰고 싶어. 뿅뿅뿅뿅. 그럼 어디든지 다 들어있어요, 이거. 어디든지 지금 다 들어있어요, 그쵸? 여기 중심점을 여기다 두면 회전도 이 모양대로 되겠죠? 이렇게 하고 맞춰 봅시다. 그러면 이 라인에다가 팬툴을 이용해서 이 얼굴을 계속 같이 갈 수가 있겠죠. 여기 또 존재하죠? 여기 또 맞춰 놓을 수가 있겠지? 컬러를 치우고, 라인에다가, 지금 가이드로 하기로 한 얼굴을, 자, 중심점을 여기 맞춰주면, 여길 중심으로 줄어들고, 또, 여길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입이 너무 심하고 좋아서, 이건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자연스럽게 할 수가 있겠죠? 펜툴을 이용해서. 여러분들 각자 다 되겠지만. 이렇게 똑같이 베껴 그리지 않더라도 가이드를 삼아서 쓸수 있을 거예요. 너무 웃긴가? 좀 이상한가? 마지막 한 번만 더 해봅시다. 이렇게 계속 쓸 수가 있죠. 이 레퍼런스 이미지를. 그쵸? 이미지를 중심으로 약간 더 돌려주고 잘라서 갖고 오면 더 편했겠네요, 그쵸? 이 사진을 잘라서 갖고 오면 더 편했을 텐데 할수 없지. 해맑은 표정에 맞춰서 펜트를 이용해서 여기다 라인에다가 드로잉을 해주면 되겠죠. 이것도 동화가 있으면 동화가 가능하겠죠? 이거는 애니메이션 용어로 뭐라고 해요? 로토스코핑이라고 하죠. 핏하고 방금 해준 거 컬러도 켜주고 축소. 그리고 이렇게 꺼주면 이렇게
계속 쓸수 있겠네요, 이렇게. 그쵸? 어느 시점부터는 저게 아니라, 저번에 본 애니메이션 셀을 이용해서 또 작업을 해줄 수가 있겠죠? 자, 애니메이션 셀을 이용해서 작업해준다는 게 뭐냐면, 4번 셀에 가서, 4번 셀에 가서, 지금 4번 셀이죠? 4번 셀에, 4번 셀에 방금 해준 3번 라인을 등록시켜버리는 거죠. 그럼 또, 이거. 3번 라인을 얼마든지 가지고 올 수가 있겠죠? 조금 귀찮게 계속 컬러를 꺼야 되네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좀 동화를 더 해줄 수가 있겠네요. 아까 그 해맑은 표정의 레퍼런스는 다 썼고, 그쵸? 작업하기 편하게 해주고. 예를 들면, 동화를 해줄 수 있다는 건, 지금부터 좀, 동화를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단축키를 잘못 써서 이런 식으로 작업해 줄 수가 있겠죠. 뭐 지금 단순하게 컬러링은 했지만 여러분들은 더 훨씬 더 재밌는 드로잉에 재밌는 컬러링을 해줄 수 있을 거예요. 컬러들 투톤이나 좀더 컬러를 자세히 못 하나요? 왜못 하겠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정말 일이죠, 일. 예를 들면 여기도 끝나는 게 아니라 브러쉬를 쓸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브러쉬를 이용해서 아이고, 이것도 단축키 쓰는 것보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네요. 뭐 이런 식으로 컬러링을 해줄 수 있겠지. 그쵸? 네, 다음 시간에는 픽스된 이미지에서 표정이 바뀌거나 하는 것들, 그리고 만약에 시간이 가능하면 로토스코핑 하는 것도 간략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